자연스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크로스 자체를 막아주는 데 집중하라는 게 한지 엘리소.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네. 예, 중원의 예, 센터백이죠. 이 헨리 선수. 예. 헨리 선수가 좀 톡톡히 상당히 좋았고 네. 헨리 선수가 파악은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한석희 선수, 젊은 선수인 한석희 선수도 선발로 나서고 있는 손삼성인데요. 한석희 선수는 직선 드리블 상당히 좋아. 예. 이제 조금 더 백으로 쓰면서 오. 그러면 어느새 김태환이 올라갈까요? 자, 지단대요. 자, 김태환이 부터입니다. 헨리. 헨리의 헨리. 뭐 이상윤 해설위원도 계속 뭐 최고 최고라는 말을 해줍니다만 지금 이 경기장에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뭐 헨리 네. 선수는 최고의 몸싸움을 이겼다 이렇게 그렇죠, 팬들의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자 주니오 아, 직선으로 추가받았습니다. 자 앞에서 주니오 헨리의 태클. 지금도 습관적으로 주니오가 너무 어떻게 했을지 상당히 좋았고 네. 헨리 선수가 파악은 했습니다만 자, 올라가야죠. 자 김태환이 먼저 붙입니다. 주니오 좀 들어요. 헨리가 막아줍니다. 재밌는데요. 네. 이 공도 완벽하게 지금 기게 됐는데 예. 헨리 선수가 놓쳤어요. 하지만 따라가는 수비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도 방해가 됐습니다. 아, 연비훈이 네. 김종환이 헨리. 야, 지금도 발에만 통과 됐어도 공을 됐을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헨리 선수의 공격과 같은 기계 전개한 공격을 하는데요. 자, 이어 포스트 쪽인데요. 헨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역결 좋아요. 이청용. 아, 습관. 주니어 그러나 헨리 나오면서 됐습니다. 아, 헨리 선수 예측 상당히 빨랐습니다. 예. 14년대는 이청용, 신진호,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에서 활발하게 괜찮아요.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데요. 자, 김태환이 날카롭게 헨리의 헨리. 아, 김태환 선수 좋네요. 어, 냉정하죠. 예. 지금도 키게 김인성. 아, 연결됐어요. 자, 발밑으로. 아, 그러나 육가람이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야, 자, 돌파하죠. 김인성. 김인성입니다. 김인성. 주니어 쪽으로 헨리. 다시 한번 김인성. 신진호. 불트위스 쪽이죠. 떨궈줍니다. 헨리. 오른쪽으로 주니어와 측면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주니어와 헨리의 대결. 주니어. 헨리. 자 뒤로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니어. 어, 잘 접었어요. 두 명을 날려보냈어요. 아니 근데 저기 저기 저. 자 이런 경기에서 버틸 수 있는